앞으로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. 진해도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. 떠놓으면은 탄탄하게 갈 수가 있죠. 이름이 뭐야? 홍지윤입니다. 홍지윤. 홍지윤 양도 올해 유진이 양 못지않아.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. 아직 애기라서 뭐 그런 데까지는 머리를 돌리면 안 되겠지만 좀 떴다고 해서 좀 업되는 성향이 많아. 업돼서 좀 이러다 보면은 매사에 다치는 수가 많고 그러니까 그것만 좀 가라앉히고 마음을 좀 안정을 해야 돼. 우직한 면을 가지고 내공을 많이 쌓고 살아야지. 홍지훈 양 같은 경우는 지금 미스트롯 2에서 과연 우승, 그러니까 진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? 지금 그것도 요 몇 달 상간에 틀림없이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많지. 진에도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분이 올해 운세 자체가 지윤 씨도 어떻게 보면 운세가? 운이 좋아요. 올해 참 좋습니다. 올해 운이 좋은 만큼 예, 업되는 걸 좀 가라앉히고 그냥 흥에서만 놀아야 돼. 그럼 지윤 양 같은 경우는 이분이 예전에 아이돌 연습생이시다가 아이돌을 안 하시고 트로트계로 바꾸신 거예요. 아, 그렇지. 그러면 이건 이 선택은 되게 좋은 선택이었을까요? 유진 양도 그렇고 지윤 양도 그렇고 이쪽으로다가 전환을 바꾸는 게 너무 잘 됐지. 그 사람들의 선택이지만 운이 따라줬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게 된 거야. 지윤 양 같은 경우는 올해를 넘어서서 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, 내후년까지 선생님 운세를 보셨을 때 좀 어떻게 좀... 오로지 노래와 노래의 감정으로만 살지 인간의 업된 감정으로는 좀 내려앉혀라 이거지. 이 속에서 나오는 이런 아주 모든 게 너무 좋아. 그러면은 지윤 양 같은 경우는 선생님 올해 운세도 너무 좋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. 지훈 양 같은 경우에는 운세가 몇 년이 좋으냐 한 6, 7년? 요때 지훈 양이 자리를 딱 잡아야 돼. 그러면 미스트롯 5에서 가장 이제 좀 인기를 많이 받는 송가인 양만큼? 아유 그렇지 그렇지. 잘해. 어쨌든 지금 봐서는 잘하는데 이제 이 업된 감정을 추스를 줄을 몰라. 그러니까 옆에서 많이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. 오로지 그걸로만 인생을 걸어야 돼. 스트로트로만? 그러면 뭐 장윤정이 못지않고 송가인이 못지않지. 송가인이 엄마가 무속인이잖아. 뒤에서 얼마나 빌었나. 우리 이 지훈 양네도 마찬가지야. 지훈 양네도 비는 양반이 계셔. 많이 빌어줘야 돼. 가다가도 이 지훈 양이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을 때가 있어. 많아. 그럼 기복이 좀 쉬어. 심할 때 인간한테 기대려고 할 때가 많아. 그리고 우리 지은 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유진 양처럼 노래로 풀어나가야지.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내공에서 기교를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아주 무한무진으로 나와. 인간한테 마음을 뺏기고 인간한테 정을 베풀면 절대 나올 게 없어. 가다가도 도주 가차. 그러면 사람을 조금 가까이 하기에는 좀 힘들어. 오로지 어깨만. 이거 돌봐주는 매니저도 있을 거야. 이제 있으면 그 매니저만 따르고 그러다 보면 아주 나중에는 지 곡도 받고 뜰 일이 많아. 여기에 보면 거의 자기 운을 잘 탄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내가 뭐 상담은 안 해봤지만 자기 운을 잘 타고 진로를 잘 선택을 한 것 같아. 우리 유진 양도 마찬가지고 지금 나이가 아직 어리니 요때 떠놓으면은 탄탄하게 갈 수가 있지. 홍지윤 양은 많이 지지해 주세요. 앞으로 한 10년은 상승할 세니까 또 이쁘기도 하고 아주 표현력도 좋고 감정 좋고 아주 너무 좋습니다. 그러니까 많이들 응원해 주세요.